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4일 저희 다나마는 업계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깊은 사랑과 관심 덕분일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의 주요 소식으로 알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AMD는 지난 26일 싱가포르에서 AMD 퓨전 테크데이를 열고 퓨전 APU와 함께 이를 적용한 노트북과 HD 넷북, 일체형 PC를 비롯해 인베디드용 메인보드 등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LTE 어드밴스드 개발에 성공해 우리나라의 기술이 또다시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5일 테라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탈자 없이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아이온도 26일 대규모 업데이트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PC방 순위에서도 1, 2위 다툼이 치열하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윈도우 라이센스를 둘러싸고 PC방 사업자들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요. 규탄대회도 계획하고 있고 양측 모두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당장에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3G 데이터의 사용 속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1일 트래픽 한도를 넘는 이용자의 경우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AMD는 세계 최초의 인베디드 시스템용 APU인 AMD 인베디드 G시리즈 프로세서의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맵 업데이트 서비스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새로 개통한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 반드시 맵 업데이트를 하고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파스캔 모니터는 설 연휴 물량 폭주로 인한 택배 배송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는 2월 6일 사이에 구매한 고객들은 모두 무료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업체 착오로 배송료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한국의 주력 품목인 D램 반도체 가격이 0.9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LCD 패널 가격 하락세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 열풍이 이어지면서 DSLR의 명가 중 하나인 니콘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4월에 출시된다는 소식들이 IT 블로그 등에 퍼지고 있어 조만간 출시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온라인은 최고 77%에서 최저 11%, 오프라인은 최고 67%에서 최저 8%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탭은 출시 3개월 만에 글로벌 200만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도 국내 판매량 200만 대를 돌파했다는 기사 역시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잦은 버그와 고장인 것으로 한 스마트폰 정보 포털의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DMB 미지원과 통화 품질 불만 순으로 나왔습니다. 아이패드의 덕으로 태블릿 PC를 포함시킬 경우 애플의 PC 판매 대수가 HP와 에이서에 이어 델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리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텔레비전을 평균 3시간 정도 시청하고 인터넷을 2시간 가까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이 올해도 역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모바일 담당 이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 아이폰으로 시작된 스마트폰의 열기가 지난해 국내 휴대폰 시장을 흔들어놨습니다. 올해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화두는 단연 듀얼코어 프로세서입니다. 그동안 출시된 모든 스마트폰이 싱글코어 프로세서를 사용했는데 듀얼코어로 업그레이드되며 단말기 구동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듀얼코어 스마트폰은 LG전자의 옵티머스 EX를 시작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 제조사들이 대거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 경쟁과 함께 1GHz 클럭 이상의 단말기 경쟁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가장 기대되는 제품은 일명 센으로 불리는 삼성전자의 두 번째 갤럭시 S폰입니다. 이 제품은 1.2GHz 듀얼코어 프로세서 및
4.3인치 대형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까지 갖춰 명실상부 최고 사양 단말기로 안드로이드폰 시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요한 것은 판매량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갤럭시 S의 230만 대보다 더 많이 판매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화면 크기 경쟁도 격화될 양상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인치대 제품이 주류를 이뤘지만 올해는 4인치를 넘는 제품들이 속속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번 CES 2011에 등장한 제품들만 살펴보더라도 4인치 이상 제품이 많았습니다. 화면이 커진 만큼 해상도 경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안드로이드에 비해 아이폰의 해상도가 약간 높은데요. 화면이 커짐에 따라 기본 해상도가 얼마나 상향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덕에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국내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 수는 각각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스마트폰과 만나며 사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트위터와 페이스북 모두 각각 500만 명 혹은 1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해엔 스마트폰의 사양 업그레이드가 얼마나 될지가 주목되며 동시에 스마트폰의 중심에 있는 애플 아이폰을 누가 견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미디어잇 이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IT 관련 업체들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로 올 한 해를 계획하고 있을지 대표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컴퓨터 관련 업체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난 2010년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AMD의 성원으로 AMD도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2011년에도 변함없이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희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서 여러분의 수요에 맞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선 CPU와 GPU가 결합된 APU를 올 초부터 공급함으로써 넷북이라든지 올인원 PC라든지 가격대 성능이 뛰어난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APU를 공급하고 하반기부터는 고성능 데스크탑과 노트북용 APU가 공급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래픽 쪽에서도 HD 6000 시리즈로 저희가 그래픽 쪽에서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한 해에는 수많은 디바이스들과 함께 많은 콘텐츠들의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BenQ는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으로서 고객 사용자 환경에 맞는 VA LED 모니터, 단초점 렌즈 프로젝터들과 함께 최첨단 디스플레이 장비들을 고객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한 해에도 BenQ의 발전과 도약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임택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새해에도 시장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그래픽카드뿐만 아니라 메인보드 및 주변기기 부문에도 박차를 가하여 보다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들께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SNS 서비스를 통해 고객 여러분들과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에 알파스캔 모니터는 2009년 대비 작년 2010년에 32%의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 2011년에는 크게 네 가지의 제품군을 가지고 58%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시야각 제품군이 그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터치 모니터가 또 하나의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TV군에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3D 모니터가 또 세 번째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슬림 모니터로 스마트폰 두께 정도의 모니터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 해 저희 GMC 제품을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앤디슨 파워와 곧 출시될 신제품 케이스는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2011년 새해에는 정직한 제품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GM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인데요. 날씨는 비록 영하권을 맴돌고 있지만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짜뉴스는 그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